피스트 인지를 위한 문제입니다. 격자 안에 들어있는 나선 모양은 서로 다른 값을 지닌다. 직선으로 나뉜 각 부분의 합이 25라면 ABC에 들어갈 나선의 모양은 무엇일까? 나선이 나타내는 값은 자연수다. 문제를 완벽하고 싶은데 적을 수가 없어. 자연수라고? 근데 모양이 다르면 다 다른 숫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단하네. 어렵다. 뭐야,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아우, 난 카이스트 인재는 못 얻었다. 우중원 눈이 자꾸 생각나네. 술 안 주가? 와, 난이도가 있다, 좀. 아, 거의 맞춘 것 같은데. 저는 문제 안 풀고 여러분들 푸는 모습들을 쭉 지켜봤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기특하더라고요. 아, 너무 기특해. 내 학생들은 아니지만 고맙고 기특하네. 예. 열심히 하는 거. 와, 기특하다 진짜. 맞았다. 좋아서 박수 치는 거야? 푼 거 같아. 풀었어요, 석진 씨? 풀었어요. 그런 거 봐. 석진 씨가 와. 어, 올라왔어. 뭐가 복받쳐 오르나 봐. 제가 풀어도 될까요? 오, 네. 석진이 혼자 풀었나요? 아니, 장난 아니야, 석진. 야,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오늘 학습식 날인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 아, 이거. 동기부여가 확실한가 봐. 확실하지, 동기부여. 그러니까. 왜 옷매무새를 쳤을까? 가다듬어. 문제 풀으라고. 잘 보여. 옛날에 셔츠 다 튀어나와서. 셔츠 좀 바지 속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티슈 막 보고. 뒤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상황? 여련, 여련. 여련. 누가? 여련, 여련. 독침을 맞아서. 남자들 만나볼 때는 막 나가더니만. 팬티 보이고 막. 숫자가 합이 25라고 했잖아요. B가 들어있는 칸은 다 같은 모양으로 한 칸을 채웠을 것이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검은 동그라미가 있는 올챙이 알은 5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숫자 5라고 생각했어요. 합이 25니까.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다 5로 채워봅니다.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밑에 칸은 9개의 숫자로 25를 만들어야 됐어요. 4개짜리 숫자와 3개짜리 숫자로 15를 만들어야 됐어요. 3, 4개에 1, 3개면 15가 돼요. 3, 3, 아, 5가 두 개가 있으니까 빼면 1, 1, 1 이렇게 돼요. 그럼 3과 5를 채워보겠습니다. 네네. 여기가 3이 되죠? 여기도 3이 되죠? 여기는 5가 되고 여기 1이 되고 3이 돼요. 와, 깔끔하네. 9고 이 아래 모양이 위와 아래 모양이 똑같아요. 16을 같은 숫자로 8이에요. 나머지는 8, 8. 여긴 8이 되고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B는 5고 A는 1이고 야. C는 1입니다. 정답인가요? 오. 아주 날라댕기는구나 오늘. 그러게. 아, 하석준 씨 진짜 동기부여가 확실한 오늘 사람이네. 너무 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